콩아 콩니예요. 오늘의 메뉴는 연어장이에요. 먼저 간장 소스에 들어갈 양파 반쪽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대파 한 단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고명으로 쓸 거예요. 마늘은 대충 한 줌 정도를 꼭다리를 제거해주세요. 이제 소스를 끓일 냄비를 준비해주시고요. 여기에 진간장 80ml, 맛술 50ml 넣어주세요. 그리고 황설탕 한 숟가락 넣고 잘 저어주세요. 쯔유를 넣기도 하던데 저희 집의 일본 간장은 계란 간장 뿐이라 요거 한 숟가락 넣어줄게요. 그리고 통후추 요만큼과 물 200ml를 넣고 휘휘 저어줍니다.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베트남 고추 3개를 반으로 쪼개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썰어둔 야채를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중불에서 한번 팔팔 끓인 다음 타지 않게 약불로 줄여서 15분간 졸이듯이 끓여주세요. 15분이 지났어요. 채반에 걸러서 충분히 식혀주세요. 이제 고명으로 넣을 야채를 손질해 볼게요. 양파 반개, 홍고추 하나, 땡초 반개를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전 땡초는 반만 넣고 남은 건 티니 밥으로 줄 거예요. 앵무새에게 땡초가 보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기도 이쁘고 비린 맛을 잡아줄 레몬도 썰어주세요. 레몬이 없으면 레몬즙이라도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아까 썰고 남은 파의 초록초록한 부분은 쫑쫑 썰어서 올려줄게요. 이제 연어를 손질해봅시다. 먼저 키친타올로 기름기를 닦아줄게요. 그리고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차곡차곡 보관용 용기에 옮겨 담고 고명으로 올릴 야채를 다 넣어주세요. 어때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여기에 충분히 식힌 간장 소스를 부어줍니다. 아까 레몬 썰고 남은 걸로 레몬즙 살짝 뿌려주시고요. 무순으로 데코하면 연어장 완성! 6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고 먹으면 제일 신선하고 맛있어요. 벌써 6시간이 지나서 숙성된 연어장으로 연어덮밥을 만들어 볼게요. 따끈따끈한 갓 지은 밥 준비해 주시고 연어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려줍니다. 집에서 연어덮밥을 만들면 좋은 점은 연어를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가서 사 먹을 땐 항상 승이 안 차서 서러웠거든요. 여기에 야채까지 올려주면 비주얼, 맛 전부 사로잡은 연어덮밥 완성이에요. 한 숟가락 푸짐하게 떠서 김에 올리고 와사비 찔끔 올려 먹으면 극락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콩바 잘 살자!